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기자 허태입니다. 국립제주박물관, 제가 제주도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으로서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도 하고 또 그 느낌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딱 오자마자 보이는 게 혼자 없어요. 혼자 와라, 혼자 뭐 이런 뜻이에요? 아닙니다. 네. 이게 제주도 그 고유어고요. 네네. 어서 오세요. 웰컴의 뜻입니다. 아... 환영의 인사말입니다. 야. 아, 아니 근데 약간 보통 하루방이랑 좀 다른데요? 이게 따뜻하게 관람객들을 안아주고. 이름이 따로 뭐 있어요? 아직 따로 이름은 없습니다. 영어를 써서 안아주는 허그방. 제가 한번 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너무 좋습니다. 하시죠. 네. 일단 좀 구경 좀 시켜주시죠. 좀 아이들이 와도 좀 친근감 있게 좀 색깔들도 좀 있는 것 같고. 아이고 우리 손주 전화 오랜만이다 했죠. 너희들도 항상 이 바다를 지키는 그거에 앞장서줬으면 좋겠어. 정말로. 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. 네 할머니 안녕. 들어가세요. 아 이거 너무 좋다. 해녀분들 지금 계신 분들 이렇게 목소리나 이렇게 현장 느낌을 이렇게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이거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곳은 돼지우리이자 화장실이었던 도통시예요. 그럼 여기는 화장실인 거예요? 그렇죠. 예전 제주의 화장실. 이걸 어떻게 야 이거 애들한테 빵빵 터지겠습니다. 이거 방귀 끼기. 아 돼지가 똥을 먹군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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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 이런 것도 너무 귀엽네요. 그죠? 여기 안에 이제 애들 들어가서 이렇게 아 나오네. 제주 어린이 도민증. 야, 좋습니다. 사진 다운로드. 실감 영상실 Immersive Space. 실제로 한번 뭐가 이렇게 느껴지나 자 뭐 하나 봅시다. 여기는 진짜 실제로 느끼는 감이에요? 그래서 실감 영상실이에요? 그래서 실감 진짜 안으로 들어가 준다면 정말 실제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 뭐야? 제주 박물관에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? 와 대박. 와 진짜 실감나네요. 이래서 실감이군요. 야 이거 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. 에? 이거 아이들이랑 아니면 또 뭐 연인들 아니면 혼자서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너무나 와도 너무 좋을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 막 여기 오면 쫓아다니고 난리 나겠네요. 그죠? 귀향 탐나로 돌아오다. 야, 다 왔어요? 박물관을 딱 나왔을 때 약간 좀 힐링하는 느낌이네요. 새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새소리가 그만큼 되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고 박물관이니까 뭐 이렇게 좀 유물들도 좀 나오고 뭐 전시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래 기다리실 텐데 네. 언제나 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? 어. 이제 곧 엄청난 유물을 보게 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